우리은행 우리원 2023-2024 여자 프로농구 4라운드 함께합니다.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혜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수비에서의 좀 중심 역할, 구심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키아나 스미스 걸렸나요? 석점! 오! 들어갑니다! 네. 키아나 스미스의 첫 번째 슈팅이 석점으로 장식됩니다. 네. 허예은 그대로 던집니다. 걸렸어요. 자, 이해주에게 떨어졌고요. 이해주 한 바퀴 돌면서 3초 시간이 없어요. 짧게 내줍니다. 김민정 페이크 모션. 직접 버드미터. 김민정. 자, 볼드 찬스는 오늘 잘 나지 않고 있고요. 석점을 던집니다. 키아나 스미스. 공격이 와도 배혜윤. 자, 발 떼면서 골밑 백승입니다. 조정학 선은 KB. 박지수 외곽으로 가로채기. 네. 자, 그리고 파울 네, 김대진 네. 선수입니다. 김대진도 파울이 많네요. 세 번째 만치. 자, 신인수의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14-14. 김예진 탑에 있습니다. 4초, 3초 뚫고 갑니다. 자, 지금은 자세가 무너졌어요. 넘겨주고요. 자, 역전이 가능할까요? 자, 그대로 석점을 던집니다. 오! 키아나 스미스의 역전 버저비터 3 포인트. 어쨌든 키아나 스미스 선수의 좀 외곽 지원을 받으면서 네. 오늘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짧게 줍니다. 박혜미. 자, 페이더웨이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김민정. 베이스라인 뚫었어요. 이해주 점프패스 연결. 던집니다. 석점. 석점이 네, 됩니다. 네. 허예은. 시니슬 바운패스. 키아나 스미스. 자, 와이드 오픈이에요. 석점 들어갑니다. 그림 터집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정말 좋았던 컨디션은 오늘까지 잘 이어가고 있고요. 네. 돌아서면서 성수연 자신있게 던지는 석점. 석점! 지난 경기 프로 데뷔 첫 득점 네. 4득점에 이어서 오늘 3득점까지 프로 통산 7점을 올리는 네. 성수연입니다. 박준 계속 공격할 것 같은데요. 외곽 줍니다. 이해주. 박지수에게 투입. 패스아웃 던집니다. 허예은 석점 성공합니다. 네. 아, 정말 그림같이 돌아가는 패스웍이었습니다. 네. 또 허예은 선수가 또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대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주연이 박지수를 맞는데요. 잘라 들어옵니다. 강희슬 석점 슬퍼. 첫 득점이 네. 이제 터지는 강희슬입니다. 강희슬 선수가 늘 이 3쿼터에 좀 살아나는 모습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역시도 자, 3쿼터에 본인의 첫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3쿼터 출발. 6점 차 잘라 들어옵니다. 왼손 네. 정리하는 이주연. 자, 이주연 선수 역시 자, 본인의 첫 득점이에요. 네. 허예은. 그대로 던지는 박지수입니다. 박지수 3포인트. 자, 로우포스나 어떤 다양한 이 안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상대가 계속 트랩을 좀 많이 시도하면서 박지수 선수의 턴오버를 많이 유발시켰거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좀 외곽에 나와서 볼을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또 3점 슛을 넣어주면서 또 시즌 7번째 3점 슛을 네. 넣었습니다. 배혜윤 강유리 7초 다시 배혜윤 패스 나옵니다. 이주연 석점 성공합니다. 이주연 네, 네. 아, 배혜윤 선수가 너무나 멋진 어시스트를 또 기록해줍니다. 그렇죠. 또 임금회 감독이 작전 타임 때 또 지시했던 대로 또 잘 이행하면서 네. 코너 쪽을 잘 살펴줬고 또 그것을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패스 연결 박지수 리머 택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박지수. 자, 이 3쿼터 들어서 박지수 선수가 좀 공격에 더욱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강유린 7초 이주연 블락샷 다시 한번 네. 강희슬의 블락샷 두 개 연속 지금 블락샷을 해냈어요. 네. 시간을 살짝 흘려보내는 허예은 잘 빼줍니다. 지수 투포! 아, 공의 흐름 자체가 KB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김민정 높게 그냥 이 공을 잡고 부드럽게 턴합니다. 네. 아, 박지수. 넘겨주고요. 골밑 박지수가 네. 있습니다. 자, 10점에서 지금 4실점이 연속 나오고 있어요. 인사이드 이주연 왼쪽 네, 돌파 네. 성공합니다. 이주연 2포인트. 자, 선 선생님의 역시 좀 페인트존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주연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고요. 네, 가로채기. 자, 이주연의 가로채기입니다. 자, 왼쪽에 키아나 보이죠? 자, 그대로 뛰는 키아나 네. 스미스 득점. 자, 모처럼 좀 연속 득점을 해냈어요. 네. 김예진. 부드럽게 던집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따라붙을 수 있을지 네. 반대편 치기슬 같이 달려주는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자, 볼을 몰고 오는 선수가 뒤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최혜윤 끌고 들어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언더슛 오! 연속 득점 삼성생명. 네. 아, 6득점을 연속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네. 주고 맞습니다. 허혜윤. 자, 김예진의 석점 다시 챙겨나오는 허혜윤입니다. 돌면서 김예진 이번에 짧았는데요. 계속되는 네. KB의 공격. 자, 박지수 인사이드 여면을 찼습니다. 아~ 네. 적재적소에 항상 여면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립니다. 박지수 다가오면서 아, 여면화에게 네. 13득점째 여면화. 스미스 인사이드 외곽 던지는 키아나 스미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좀 오랜만에 좀 외곽 슛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좀 체크 활용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대로 던지고 네. 강희철 자유투 하나 더. 네, 완전히 지금 맞먹고 스텝을 밟았고 네, 11점 차 스미스 다시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네. 럭키 석점! 여문아 직접 다시 뒤로 넘겨줍니다. 김예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점! 와! 묵직합니다! 김예진의 석점! 네. 자, 원샷 플레이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공격이 남아있는 KB 스타즈입니다. 자, 이채은 여기서 가로치기 시도. 자, 성수연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67대 57로 KB 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 단독 1위를 유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적으로는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턴오버, 20개의 턴오버가 발목을 잡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KB 스타즈는 경기를 이기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면에서 뭐 박지수, 허예은, 강희슬 뭐 뿐만 아니라 벤치 멤버들의 활약도 상당히 두드러졌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